안녕하세요. 초콜릿 사육장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요, 작년 여름 미니 수조에 씨앗 수초를 발화시켜서 구피항에 넣어 주었던 영상인데요. 이제 1년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는데 과연 씨앗 수초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저는 씨앗 수초가 처음에 무럭무럭 잘 자라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구피들이랑 새우들이 씨앗 수초를 너무 맛있게 먹어서 뿌리조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도 따뜻한 봄이 왔으니까 씨앗 수초를 다시 세팅해서 넣어줄 계획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이번에는 씨앗을 5배 정도 더 많이 뿌릴 거예요. 이렇게 랩도 씌우고 따뜻하게 해서 씨앗이 발화할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드디어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작년 수초 수조와 올해 새로 자란 수초 수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무럭무럭 많이 자라길 기대하면서 영상을 마칠 건데요. 여러분들도 모두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